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세빈입니다. 자, 오늘은 캐논 미러리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사실 DSLR 시대가 갔어요. 정말요? 저는 저한테는 DSLR 그 말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DSLR과 미러리스에 대한 차이, 그리고 캐논 EOS-R 시스템 중에 가성비가 괜찮은 바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DSLR은 말 그대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DSLR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리플렉스라서 그 안에 거울이 있어요. DSLR은 거울이 있어가지고 렌즈로 통하는 이 상을 거울이 반사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원에 들어오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면 DSLR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이거 DSLR이죠? 라고 여쭤보신 분도 많고 미러리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네. 은근 카페 가면은 DSLR 금지 저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요? 큰 카메라들을 통칭하고 전문가용 카메라 통칭하는데 사실 DSLR 시대가 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미러리스죠. 그래서 미러리스는 뭐냐? 이 DSLR에서 들어가던 그 미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러리스예요. 그 미러리스가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래서 미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얇고 작아지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큰데 얼마나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거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빛을 센서로 쏴서 내가 찍고 있는 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SLR이 진화한 게 미러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DSLR을 만들진 않아요. 만드는 브랜드가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캐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EOS 1DX 마크3를 이후로 DSLR을 안 만들었고요. 2018년 이후로 DSLR 렌즈들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렌즈랑 최신 바디 그리고 최신 기술을 쓸 거면 미러리스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렌즈도 안 만들고 이런 바디들이나 렌즈들 같은 경우에도 수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래되면. 그래서 미러리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렌즈들도 다 미러리스 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러리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를 약간 잊어먹으신 분도 있는데 DSLR은 핀 교정이 필요해요. 핀 교정이요? 왜냐하면 이 AF 모듈이 센서에 있는 게 아니라 거울로 반사되는 빛을 일부분 받아가지고 그 모듈이 따로 있거든요. 그 모듈이랑 센서의 위치가 달라지면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틀어지거든요. 거울이랑. 그러면 핀 교정을 받아야 AF가 정확히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러리스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 DSLR 쓸 때는 막 두 달에 한 번 센터 가가지고 핀 교정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리고 AF가 더 빨라요. 미러리스가요? 네. DSLR은 딱 뷰파인더를 보면 그 저위 몇 개 찍혀있거든요. 네. 거기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커버리지의 한 10%에서 30%까지밖에 초점을 못 잡아요. 가운데 부분만. 근데 미러리스는 거의 전체 영역 97%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왼쪽 아래에 있다, 오른쪽 위에 있다 이런 것도 다 앱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굴 인식, 몸체 인식, 눈 인식 이런 것도 다 미러리스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DSLR 쓸 때는 또 올크로스 포인트라고 해서 가운데만 빠르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보된 기술이고요. 노출이 정확해요. 얘는 센서로 들어오는 빛을 이 LCD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는데 DSLR은 그걸 몰라요. 왜요? 들어오는 상을 바로 보긴 하지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지금 이 노출이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세팅한 거에 따라 카메라 노출이 바뀌죠? 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세팅값에 따라서. 네. 근데 미러리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정확해지고요. 그래서 DSLR로 찍는 거랑 미러리스로 찍는 거랑 찍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미러리스는 작습니다. 지금 얘는 좀 커 보이지만 사실 DSLR이면 더 컸을 거예요. 네. 70-200F4고요. 그리고 얘는 EOS R6 마크2인데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고요. 얘도 풀프레임이에요. 엄청 작죠? 네. 렌즈도 엄청 작아요. 안 들어보세요. 오. 엄청 가볍죠? 이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어요. 왜? 미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러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 포함해서 아마 600g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풀렌즈백이 짧아요. 내가 옛날 수동렌즈를 쓰거나 이 DSLR 시절 렌즈를 미러리스에 그대로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력 렌즈가 이 EF2470F2.8II 신계륵이거든요. 이 렌즈를 풀렌즈백을 맞추려고 어댑터만 물려서 이렇게 물리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러리스가 더 상위 호환. 자,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온 이 시점에 가장 가성비 좋은 이 캐논 EOS R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EOS R6 마크2, R8, R7입니다. 그래서 이 세 바디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R6 마크 2인데요. 네. 캐논에서 가장 밀고 있는 주력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OD 마크 4 이게 엄청나게 주력이었잖아요. 지금은 R6 마크 2가 그냥 캐논의 주력입니다.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전문가, 사업 작가님들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영상 기기로도 그렇고 사진 기기로도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본 그 리뷰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DXO 마크라고 해서 14.7 스탑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요.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 둘 다 잘 살려줘요. 그리고 화소도 2420만 화소고 최대 연사를 빠르게 하면 40 연사까지 가능해요. 네. 1초에. 이게 진짜, 1초예요? 진짜 빠르죠. 1초에 40? 영상이죠, 그냥. 네.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이제 바디 내에서 8스탑까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고 영상도 뭐 4K 60프레임, 24프레임, 30프레임 다 되고 뭐 시로그 네. 되고 슬롯도 듀얼 슬롯 있어가지고 SD카드 네. 두 개 들어가고 배터리도 큰 거 들어가고 촬영 중에 충전도 되고 있는 기능 없는 기능 다 들어가 있는 네. 밸런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AF도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빠르죠. 한번 찍어볼까요? 일반 프로필을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전에 이제 OD 마크 4를 쓰시던 분들이 보통 이제 R6 마크 2로 기변을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전문가 부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6 마크 2는 한 진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렌즈군을 많이 갖춰보고 싶다 하시는 좀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바디가 무겁다고 해서 그게 네.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바디가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렌즈를 큰 걸 물렸을 때 피로감이 심해요. 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근데 렌즈가 크지만 지워보면 그렇게 막 무겁진 않아요, 또. 이게 바로 밸런스 감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31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바디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은 EOS R8인데요. EOS R8은 EOS RP의 후속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EOS RP랑 R8은 이제 컴팩트 풀프레임이에요. 실제로도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무게가 500g이 안 돼요. 행사 한 통에 안 돼요. 461g이고 지금 끼워져 있는 렌즈도 100g대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표준 줌인 2450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랑 조합해도 700g이 안 돼. 671g이에요.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풀프레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만원대 풀프레임으로는 뭐 사야 될까요? 라고 하면 캐논을 구매하신다면 R8을 네.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R6 마크 2랑 성능이 같아요. R6 마크 2도 최대 40연사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센서도 똑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도 똑같아요. 결과물이 똑같은 카메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뭐가 중요해요? 가벼운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작은 게 매우 중요한데 가방에 딱 들어갈 정도 그리고 이렇게 매더라도 무게감이 좀 적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나는 가벼운 게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EOS R8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EOS R6 마크 2랑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가 손떨림 방지가 없어요. 얘가요? 예. 그래서 바디에 손떨림 방지가 없어서 사진을 찍을 때 손떨림 방지가 없는 렌즈를 끼우면 좀 네. 떨릴 수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진은 상관없거든요. 그게 사진은 어차피 슈터 스피드 빠르게 찍으면 되니까 네. 근데 영상을 찍을 때는 손떨림 방지 렌즈가 있는 걸 써야 이 네. 단점이 상쇄돼요. 이게 없는 렌즈를 쓰면 삼각대를 끼워놔 아니면 짐벌을 쓰거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R6 마크 2는 좀 큰 배터리였는데 얘는 네. 좀 작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한 두세 개는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대신 EOS R6 마크 2의 배터리보단 싸요. 그래서 한 두세 개 구비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EOS R6 마크 2보다 R8이 좋은 게 있어요. 많이 싸요. 얼마나 싸게? 한 반값 하나? 110만원 싸요. 오. R6 마크 2가 319만원이었잖아요. 네. 얘는 209만원이에요. 그래서 R6 마크 2랑 성능이 같은데 더 작고 더 가벼운데 110만원 싸. 그래서 배터리 그거 좀 몇개 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EOS R8이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떨림 방지 난 필요 없다 배터리 뭐 한두 개만 더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남는 돈으로 렌즈를 좀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좋아요. 오케이 좋고 좀 일로 와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이제 EOS R7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캐논 카메라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는 EOS R7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EOS R7을 리뷰를 하고 네. 너무 좋다 생각해가지고 또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250만 화소에 전자식으로는 30연사 네. 그리고 기기식이랑 전자식 선막으로는 15연사까지 가능하고요. 아하. 버퍼도 작지가 않아요. 이게 로우 중에서 또 C로우라고 약간 압축 로우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로 사진을 찍으면 최대 187장까지 연사를 할 수 있어요. 기기식으로 했을 때는 12초까지 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포츠 사진 찍을 때도 괜찮고 캐논 카메라 중에서도 얘가 손떨림 방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동 수평 모드가 있어요. 네. 센서를 틀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비스듬하게 찍어도 센서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세로로 찍어도 수평, 가로로 찍어도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네. 4K 60프레임, C로그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기울여서 찍는 그 감성을 내고 싶다면 그럼 끄면 돼요. 아. 그 기능을 끄면 됩니다. 켜기만 하면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상업 촬영도 할 수 있도록 배터리도 큰 게 들어가요. 배터리 큰 거 들어가고 SD카드도 듀얼로 들어가.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다 맞출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612g으로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렌즈가 70-600F4인데 작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봐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아요. 캐논이 무게 중심이 약간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애들보다 왠지 무겁게 느껴져요. 아까 걔네 너무 가벼웠어 걔네가. 걔네 렌즈도 100g대니까 이거 합쳐도 아마 1. 몇 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도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가 EOS R7입니다. AF도 빠르고 기계식 셔터도 8000분의 1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 미니 R6 마크 2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니다 정도? 그냥 크롭 센서다라는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가격이 얼마게? 151만 원이에요. 진짜요? 저는 한 300 정도 얘기하려 했었는데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로 151만 원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난 영상을 좀 더 많이 찍는다 그러면은 R8보다는 R7이 더 좋아요 제 생각에. 손떨림 방지 있고 발열도 그냥 아예 없고 그냥 들고 찍어도 스핑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EOS R7은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올림픽 공원이죠. 언덕에서 많이 찍거든요.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일로 와봐요. 여기 서봐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은 캐논 DSLR에서 이제 미러리스를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가성비 좋은 캐논 미러리스 EOS R 시스템 3개를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DSLR보다 미러리스가 좋은 점이 압축시키면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최신 기술이 접목된다. 두 번째가 AF가 정말 빠르고 커버리지가 넓다. 그리고 소형화되어 있다, 바디가. 노출이 정확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DSLR 쓰다가 미러리스를 쓰면은 갑자기 아, 사진과 영상 이렇게 쉽게 찍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DSLR 찍을 때는 이 색깔은 노출 몇 프로고 저거 몇 프로니까 커서 노출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필요 없어요. 왜? 보인 대로 찍으니까. 그게 가장 몸소 느껴지는 장점 1인가요? 네, 노출. 맞습니다. 그리고 캐논 카메라를 구매할 때는 제가 매년 얘기하는데 프로모션 기간이 다 있어요. 프로모션 기간에 한정해서 구매를 하면 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프로모션을 딱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이 기존 캐논 DSLR을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EOS R 시스템, 미러리스 시스템으로 넘어가려시는 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 1번이랑 2번은 DSLR이랑 이제 EOS M 시스템이라고 그 크롭 바디 미러리스 군이 있어요. 네. 그게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RF, USR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상 판매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캐논 DSLR이나 USM, 그러니까 EFM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놓치면은 없어요, 이게. 그러면 공식 몰에서 구매하셨던 분들만 되는 거겠죠? 그게 정품 등록이 아마 DSLR이 되어 있으면 그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 몰이든 아니든 상관없을걸? 아하.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 구매해야 제일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캐논 측에서 이 프로모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인데 실제로 저희가 캐논 카메라 살 때는 그때만 사요. 그거 없으면 존버해요. 새로 프로모션 나올 때까지 네, 사야겠다 하면은 버티고 있다 사야 돼요. 아하. 지금이 적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치마타였고요. 구세빈이었습니다. 안녕.